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맘 일레인입니다. 요새 저희는 집에 있는 시간이 연장이 되어서 집에 필요한 것들 사고 만드느라 바쁘네요. 그래서 오늘은 베스트바이에 제 컴퓨터 모니터를 사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일도 많이 하고 컴퓨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전자제품 및 컴퓨터 관련 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장화는 좀 썰렁하죠? 매장에 안 오고 온라인 구매를 선호를 해서 그러네요. 저는 와이드스크린 LG 모니터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제품이 엄청 인기예요. 지금 주차된 자동차로 가져다주는 커브사이드 픽업으로 저희 차에 직원이 실어주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 해서 이런 커브사이드 픽업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책상이 왔어요. 책상이. 오피스 디포에서 오동안 책상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뭔가 만든다는 거에 신이 나 있네요. 얘네들이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가. 빨리 가. 밑에다 다 놓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재밌어 움직이는 거. 지금 저희가 책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책상이 더 필요해서 똑같은 거를 하나 사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모니터도 큰 것도 필요해서 아까 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 유튜브도 하지만은 또 스탁 트레이딩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무지 바쁩니다. 그래서 책상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이것저것 좀 샀어요. 저번에 책상을 조립을 했는데 또 그 책상을 또 아이들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는 식탁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책상도 더 필요하고 할 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팬데믹으로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책상도 아무래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일할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샀습니다. 진작에 사야지 그러긴 했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나마 이렇게 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lat piece of cardboard looks like a cardboard flat. Yeah, there you go. Yeah. What? D953. I don't think they're labeled. They're not labeled, but yeah, that's the right one. Okay, and then I need the backing. D15. It's a thicker piece, yeah, those. D151? Yeah, one, and then remember this part, this part goes into the hole over here, matches up with the hole like that. Okay, 이제는 제가 책상에서 영상 제작하고 제 딸이 옆에서 공부하면 옆에서 같이 봐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원래 둘째는 식탁에서 숙제하고 전 닭을 잘 때 침대에 놓고 영상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야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드 스크린 모니터가 제 랩탑에 레졸루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거로 바꾸러 가야 하네요. 저희 남편이 요새 집에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홈 오피스에 놓을 선반을 만드느라 바빠요. 이제서 자기 사무실을 이것저것 꾸미고 있는데 홈 디
점포에서 나무 오더에서 잘라서 구멍을 내고 선반을 만들어서 책이며 장식품을 놓을 거라네요. 지금 미국은 남자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집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고 고치느라 홈디포 같은 매장이 엄청 잘 된다고 하네요. 매출이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서 그라지 같은 데 보면은 웬만한 공구 장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웬만한 게 다 있으니까는 집에서 많이 고쳐요. 그리고 또 사람을 부르면 너무너무 비싸요, 여기는. 제 친구의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 식탁통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까지 만들어줬어요. 요새 그런 추세예요. 그리고 제 남편의 친구는 따로 이제 마당에 조그맣게 홈 오피스를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아이들도 집에 있으니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아예 따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놨어요. 괜찮네. 잘했어.